세 번째 챕터 화면 설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계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UI라고 하는 UI 설계에 대한 지식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UI의 구현 목적을 기반을 두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출제 변동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UI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인데 UI를 만들 때 요구사항인 거죠. 자, 일단 UI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연계 시스템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아래쪽에 밑줄은 요 위쪽에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상호작용을 위한 UI에서 이제 실행 오류를 줄일 수 있는 UI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단순한 기능의 전달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분야가 좀더 세분화돼서 나뉘어지고 있는데, 물리적, 구성과 표현, 기능적 분야, 뭐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된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려가서 UI의 종류,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형태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CLI 같은 경우에는 명령 문자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UI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요소를 통해서 메뉴나 아이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런 애들이죠? 여기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 또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것들을 GUI라고 하는 거예요. 메뉴도 마찬가지 글씨로 써 있지만 이건 CLI가 아닌 이유가 글씨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글씨나 이미지, 아이콘 이런 것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죠. 이게 이제 GUI의 특징이에요. 다음은 NU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의 뭐 지문, 촉각,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NUI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표준과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UI에. 표준하고 지침의 개념만 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표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을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침은 지켜야 할 세부 지침, 뭐 이런 뜻이에요. 세부 방침이라고 할까요? 지켜야 할 공통 세부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지침이라고 한다. 뭐 가이드 같은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절차나 구성 요소를 한번 좀 볼까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이해가 되면은 그냥 끝될것 같아요. 요 부분은 굳이 암기를 뭐 바짝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얘네들이 뭐인지 정도만 이해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 구성 요소랑 이 아래쪽에 이 UI 엘리멘트 요거가 좀 중요한데, 일단 구성 요소, 요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어쨌건 반드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대부분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집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인디케이터, 그 다음이 헤더, 그 다음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는, 정보 내용을 보는 컨텐츠, 그 다음에 버튼, 푸터,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건데,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모바일 웹에서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집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태 알림. 요거 우리가 카톡 뜨면 위에 작은 아이콘이 보이는 그 부분 있죠? 그 시간 나오는 그 형태. 그 부분이 인디케이터고요. 그 아래에 있는 헤더는 회사의 로고나 사이트명 같은 게 보이는 영역이 헤더. 그 아래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나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 메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내용이 보이는 영역이고, 그 밑에 버튼은 특정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현한 거예요. 즐겨찾기 같은 거죠. 자주 접속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푸터는 회사 정보 저작권, 뭐 이메일 주소, 회사 주소 이런 것들 있죠. 이메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화번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회사 정보가 들어있는 영역이 맨 아래에 있는 푸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만 잘 되시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던 부분은 이 영역이에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 아래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텍스트 박스라고 하고요. 텍스트 상자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뭐 다섯 중에 하나든 어쨌든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디오 버튼이고요. 이거랑 약간 다르게 중복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체크박스예요.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이 토글 버튼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옵션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양력, 다시 한번 누르면 음력, 또 한번 누르면 양력 이런 식으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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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토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눌렀을 때 요거는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뭐 LG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뜨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요거를 이제 콤보 상자, 콤보 박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 버튼은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특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뭔가 법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가이드 같은 게 자주 나오는데 핵심만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접근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볼 필요가 있어요. 웹 표준 동일하게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동일하게 구현되도록 제작하는 게웹 표준이에요. 그다음에 웹 접근성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누구라는 게 나와 내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 있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도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정보를.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메뉴 안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웹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웹 호환성은 다른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호환성, 접근성 이런 개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좀 내려서 이번에 웹 콘텐츠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똑같아요. 디지털 약자,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뭐 장애가 가지시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컴퓨터를 좀 다루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거를 이제 접근성, 웹 콘텐츠 접근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냥 접근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좀만 더 내려서 여기 KWCAG가 이제 방금 여기였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저기에 준수 지침이 큰 원칙이 네 가지가 있다고 써 있어요. 작은 지침도 있는데 일단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인식이 잘 되어야 한다. 운용이 잘 되어야 한다. 이해가 잘 되어야 한다. 견고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가지 항목을 외우시면 되는데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게 뭔지는 오른쪽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읽어보시고 항목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전자정보 웹 표준 준수 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비밀노트부터 보라고 지금 체크가 돼 있네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 말을 이해하시면은 암기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자정부의 웹사이트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기업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자정부의 웹사이트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이제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디지털 약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도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웹 호환성, 뭐웹 접근성 앞에서 봤던 이세 가지 그 개념이죠. 일반 사용자들의 만족감은
높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면 사이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들이 그러면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 웹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표준 접근성, 뭐 호환성, 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이웹 표준 준수 지침이 우리가 보기 편한 사이트는 이뻐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지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암기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있는 표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자, UI에도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UI도 마찬가지 설계하고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 똑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럼 프로토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장점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 포함을 해서 만들면 이걸 일단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이 가능하고요. 사용자 설득, 사전 결함 발견 등의 장점이 있다.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특징 다 있었죠? 자, 작성 프로세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요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못 맞출 일은 없죠.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요거를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가볍게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써 있듯이 프로토타입의 목적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프로토타입의 전략.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 뭐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퍼랑 디지털이 있어요. 페이퍼와 디지털이란 단어만 봐도 확실히 구분이 되죠. 페이퍼는 손으로 직접 하는 거고요. 사전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직접 그냥 손으로 그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변경 사항을 즉시 쓱쓱 지우고 다시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실제 테스트가. 그 다음에 UI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손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거죠. 최종 제품과 유사한 환경으로 제작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수정도 용이하죠. 하지만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를 쓸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파워포인트를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어렵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프로토타입 작성 시 고려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프로토타입 작성을 하게 되면 기간이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요거에 대해 연장선상의 이야기예요. 기간이랑 비용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또 비용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